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자녀에 대한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.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측은 고용정보원을 휴직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. 문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으로 맞섰습니다.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가 4주간의 연수 계획으로 6개월 휴직을 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. 입사 1년 차 신입사원이 4주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입학이 확정되지도 않은 석사과정 지원 예정으로 6개월간 휴직하고. 문 후보 측은 휴직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고용정보원의 자료로 추후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. 문 씨가 미국 디자인 학교에 입학 연기를 받은 상태였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. 이번 입사 당시 파선스 스쿨에 합격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로 고용정보원의 휴직을 받아낸 것입니다.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문 씨의 휴직 신청서를 제시하며 휴직 신청 당시 파슨스 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합격이 연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합격 발표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. 문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. 휴직과 유학 관련 하위원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. 문 후보 아들 특혜 논란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. TV조선 김종호입니다.